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이번에 재미있는 세미 하드락 특집 P90 미니언버커 험버커까지 아주 재미있게 녹음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파형을 거의 비슷한 크기로 딱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그 출력 자체로는 차이가 없게 맞춰놨어요. 여러분들이 톤 비교만 하실 수 있게 쭉 들어보고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저희끼리 또 최종 비교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 개를 연속으로 쭉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는 아주 재미있게 메인 리프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냥 네. 양쪽의 리프. 우리가 사실 이거를 험버커 기타를 사용해서 아니 레스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제일 중요한 톤은 사실 뭐 이런 앰비언트 톤 솔로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백킹 톤 LR로 깔아두는 이 톤 자체 엄청난 그 정체성이 있는 거니까 이따가 그... 블라인드 테스트는 저걸로만 모기가 이렇게 많이 목이 왜 이렇게 빨라? 버즈비 목에는 버즈비 목에는 자꾸 빨라 짜증나게 버즈비 목에는 스텔스도 빠르고 아, 거의 너무 빨라 왜, 오늘 왜 이래? 일단은 그 형이 왜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왜 리프만 하냐 다 들려줘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녹음 현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레스포를 데리고 간다는 거는 보통 백킹 트랙의 녹음을 그 친구한테 딱 손이면서 야 이거는 네가 해결해 라고 하는 이 기타의 약간 임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레스폴이 가지고 있는 최적화된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뭐 하드락도 마찬가지지만 뭐 발라드에서 백킹 트랙을 친다고 해도 물론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깔지는 않지만 그런 드라이브 백킹이 필요한 곡에서는 너무나 특출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스폴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암을 쓰지 않는 굉장히 힘 있는 솔로잉을 쳐야 될 때도 레스포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뉴언께서 리프만 한번 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한 게 네. 그런 이유고요.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나머지 톤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딱히 그 뭐 가요 업계라고 말할게요. 업계상 그닥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뭐 가요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요즘에 장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좀 짚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씩 잘 학습하시고 이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쭉 가볼게요. P90입니다. 바로 이어서 미니언버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운드 험버커입니다.
했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자,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이따가 뭐 할 말이 좀 많아요. 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블라인드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 보세요. 네, 이렇게 잘 듣고 왔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주 재미있는 그런 네, 느낌이 있죠.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은 제가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인우 형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인우 형은 평소 때 레스폴 기타에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네, 있죠. 그러면은 자, 뭐 늘 하는 뭐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세대의 기타 중에 지금 현재 상황 뭐 그냥 뭐 그래서 가져가야 된다면 저는 스탠다드 네, 험버커를 가져가겠습니다. 60 스탠다드. 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사실 그 험버커에 제대로 된 험 사운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좀 그리운 상황이라 사실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쉐크터의 그 험버커가 있습니다만 그 험버커랑 또 레스폴이 주는 험버커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죠, 뭐 너무 네. 많이 다르죠. 그죠, 버스트 버커 약간 이런 느낌에서 오는 그 사운드는 정말 굉장히 묵직하고 기름이 이제 묻어나는 그런 리프, 클래시컬한 되게 리프 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한테 있어서는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느낌이고 이 미니 험버커가 되게 매끈하고 깔끔한데 그게 어떤 무게감에 있어서 조금 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 오늘 이제 이거 들으면서 조금 제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P90만 들었을 땐 P90도 꽤 개인이 먹는 편이잖아요. 안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P90의 느낌이 약간 좀 꺼끌꺼끌하고 하이가 이렇게 들려있는 사운드가 아니죠. 약간 이렇게 꺼끌꺼끌한 상태에서 EQ가 좀 플랫하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미니 험버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이 게인의 하이가 살짝 들립니다. 그리고 험버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하이 게인의 로우가 들립니다. 저는 이 사운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마 60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연종씨는 지금 상황에서 뭘 가져가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70을 가져가고 그쵸, 싶어요. 그렇죠, 디럭스를 예, 가져가신다고 할 것 같았어요. 예, 예. 가져가고 싶고 그 저런 사운드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 레스포를 저는 오래 썼으니까 근데 레스폴을 쓰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레스폴이 묵직하고 힘이 있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스트라토캐스터랑 순간적으로 똑같은 이제 레벨이 나온다라는 설정을 해보면은
스트라토캐스 훨씬 더 빵 치고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더 공격적, 앞으로 튀어나온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왜 그러지? 험버커 픽업인데 왜 싱글한테 쳐 발리는 느낌이지? 예를 들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 음악적 그 사운드 그 디자인이 좀 다른 것 같은 게 제가 레스폴의 사운드를 기름지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어떤 그 또 뜻을 또 있냐면 지금 피고온과 디럭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격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험버커 픽업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힘도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 상이 피구공이 이렇게 들리고 디럭스가 약간 이렇게 들리면 레스폴이 리퍼 깔린 순간 이렇게 들려 소리가 무슨 말인지 네네. 약간 공감이 되실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의 어떤 이 그림 안에 장판을 바닥에 쫙쫙 깔아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이 너무 좋은데 순간적으로 여기 모든 이미지를 다 바닥에 기름칠을 쫙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앞으로 빵 때리는 펀칭감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았는데 네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타니까 와 꽉 찬다. 정말 험버커는 꽉 차는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잉 뭐 이 블라인드 테스트 전에 이제 솔로잉 들어보시면은 그 쪼아준다라는 그 느낌이 그 아무래도 이 피구공이나 이 미니 험버커 이 싱글에 좀 가까워질수록 그 쪼아지는 타이트한 느낌은 확실히 더 살아있는 것 같고 험버커 픽업이 되면은 묵직해지고 등치는 커지는데 그 쪼아주는 느낌은 좀 사라지다 보니까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그 공격적인 맛은 좀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이 등치가 맞아요. 확 커져서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매끄럽고 밝은 느낌은 미니 험버거 쪽이 네. 딱 그 느낌이 맞아요, 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매끄럽고 밝고. 그래서 팝하시는 팝적인 네네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미니 험버거 레스포를 많이 쓰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까 딱 그 피구공을 듣다가 미니 험버거를 들었을 때 열린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네, 시원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시 험버커로 갔을 때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 하지만 공간이 꽉 차는 느낌. 꽉 같은 볼륨에서 더 많이 차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이 1번 그 피구공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 장작구이 같은 느낌. 그러니까 기름이 빠져서 좀 꺼끌꺼끌한 그 질감이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끄러운 느낌의 요 기름은 좀 안심 같은 느낌. 네,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험버커 같은 경우는 정말 등심 기름 지글지글한 그런 느낌의 기름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기름을 뺀 거, 좀 깔끔한 기름 그리고 정말 묵직한 기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안해보고 싶은 건요. 이거 반달이 예, 클린톤만 솔로로 한번 딱 듣고 마지막 피드백하고 마무리하는 걸 해보죠. 좋습니다. 저는 그럼 반달이 솔로 클린톤 듣고 솔로 듣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클린톤부터 가볼게요. P90이었고요. 네. 그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럼 솔로도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솔로 피구공입니다. 디럭스.
커버커. 네. 아, 이게 좋아요. 참 재밌어요. 그 지금 디렉스에서 들리는 하이도 들리는데 네. 그 순간순간 음에서 갑자기 응? 응? 은총 씨랑 저랑 같은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웃기죠. 로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응? 막 이런 소리. 그 로우가 똑같이 들려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얘는 이게 맞아요. 이제 진짜 험버커에서 나오는 매력. 네, 그리고 레스폴만이 줄 수 있는 또 그런 매력이 많네요. 네. 아까 클린톤에서도 네,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차이점들이 좀 들렸고요. 확실히 그 클린톤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팝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준은 다 나옵니다. 험버커 기타라고 해서 뭐 너무 무거워서 못 쓰겠고 맞아요. 이런 거는 없고 딱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클린톤이 하이를 어느 정도는 다 구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또 오늘 아주 재미있는 비교였습니다. 어느 것도 따로 들었을 때 하이, 게인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전혀 없어요. 근데 그 게인의 디테일들이 전부 다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빈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어요. 네. 네, 오늘 하드락 특집으로 레스폴 506070, P90 스탠다드 험버커 그리고 디럭스 미니 험버커까지 네. 이렇게 비교 시연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예고드렸던 뭐 트로트 및 각종 재미있는 장르로 또 다른 세션 타임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인우형은 험버커에 빈칸이 없어서 네. 60을 선택하셨고 저는 P90 픽업과 험버커 레스폴이 있어서 빈칸인 미니 험버커를 선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시고 기타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성 미션은 양산매다 레코딩 타임스.